미국에서 입국해 목포에 도착한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지역에도 격리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KTX를 타고 목포역으로 온 5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14번째, 목포 4번째 환자로 전남에서는 사흘 연속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이송에 관여한 공무원 7명과 그 가족 등 23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시청 직원 25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신속 대응팀과 목포시 여각조사반에서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자세한 여각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지자 목포시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숙소 28실을 확보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택 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2주 동안 격리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틀버스를 이용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를 자택 격리시키고 자택 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우리 시에서 마련한 별도 시설에 격리 조치함으로써 현재 해외에서 입국해 검사를 받은 전남 도민은 모두 518명으로 이 가운데 153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기준이 적용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 32명이 나주역과 순천역에서 하차한 뒤 임시검사 시설에 입소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